귀한 찬송,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오곡백과 열매를 허락하시고 한 해 동안 계속해서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의 박수로 다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영상 하나를 먼저 보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시간 속에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신 말씀은 우리가 그냥 나에게 무언가 선물이 주어졌다고, 내가 좋은 기분을 가졌다고 그때만 감사하라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감사하라는 거죠. 범사에라는 말은 모든 일에, 평범한 삶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감사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외에 내가 그냥 스쳐 지나가는 시간 속에 감사해야 될 것들이 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너무나 어려운 부분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지켜 나아가야 되는 귀한 말씀입니다. 이 범사에 감사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나의 삶에 너무나 당연한 것이 많이 있다. 이 당연하게 스쳐 지나가는 것, 이것들도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이 당연한 때가 있었죠. 근데 그 건강을 잃고 나서는 그것이 감사한 것임을 알게 됩니다. 내가 함께 있었던 가족이 나와 함께 있었을 때는 그것이 당연한 계속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지만 이제 세상을 떠나고 나면, 또 멀리 떨어지고 나면 그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내가 자연스럽게 무언가를 할 수 있을 때는 그 자연스러움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당연한 것처럼 생각됐지만 그 자연스러움이 할 수 없는 때가 오면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감사해야 되는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당연한 이 삶의 모습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모든 제목들이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당연한 것이 아닌지 우리는 한 인물을 통해서 좀 같이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헬런 켈러라는 인물입니다. 그녀는 태어난 지 19개월 되었을 때 내 척수막 염으로 그가 듣지도 그리고 말하지도 보지도 못하는 그러한 중증 장애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가 생전에 3일 동안만 볼 수 있다면 이라는 글을 남겼어요. 3일 동안만 내가 볼 수 있다면 나는 그 3일 동안에
이것을 하겠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친절과 우정으로 내 삶을 가치 있게 만들어준 앤 설리번 선생님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을 보고 싶다. 그를 극진히 도와주고 섬겨줬던 설리번 선생님을 비롯한 모든 주변에 가치 있게 만들어준 사람을 보고 싶다.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나를 나대게 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그 사람을 통해서 정말 감사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을 보고만 싶은 그 이 고백이 있는데 우리는 그 사람이 주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히려 거기에 감사하지 못하고 있을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밤이 낮으로 바뀌는 가슴 떨리는 기적을 보고 싶다. 나에게 3일이 눈이 띄어진다면 둘째 날에는 밤이 낮으로 바뀌는 그 놀라운 가슴 떨리는 기적을 보고 싶다. 우리는 자연을 대하면서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자연은 그냥 우리와 함께 있는 부분이고 계속해서 시간은 흘러가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자체도 어떤 사람에게는 가슴 떨리는 기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너무나 평범한 삶에서 그냥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내가 보게 되는 자연 속에서 그냥 있는가 보다 지나가는가 보다 생각하지만 그것이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그가 고백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평범한 길거리에서 시간을 보내고 싶다. 그냥 평범한 길거리에서 시간을 보내고 싶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평범한 삶의 모습이 그냥 다른 사람에게는 너무나 부러운 모습이라는 거죠. 나는 그냥 하루하루 지나가고 있지만 그 하루가 평범하게 지내는 그 하루가 누군가에는 너무나 소중하게 보낼 수 있는 그 하루가 됨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는 우리가 감사해야 됨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결국 당연한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감사의 제목일까? 우리가 감사의 반대다 하면은 불평불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 불평불만을 하는 사람은 뭔가 감사하지 못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 안에서는 이거보다 조금 더 한 차원 더 나아가서 감사의 반대는 당연히 여기는 것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당연히 여기는 것, 이것이 당연하다. 이것이 아니라 감사는 그 당연함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감사의 삶. 그러한 고백이 계속해서 늘어갈 때 그 사람은 감사가 업그레이드 되는, 계속해서 늘어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이 헬런 켈러가 이러한 3일만 볼 수 있다면 이 세 가지를 고백하고 그가 마지막에 다시 눈을 감으면 나는 이 모든 것에 하나님께 감사드리겠다 하면서 그가 삶을 계속 살아가면서 이 감사의 마음으로 그가 설리번 선생님을 만나서 언어를 배우고 또 농아학교에 가서 그가 대화하는 법을 배우고 대학까지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남긴 말이 있는데 이 말을 남겼습니다. 행복의 문이 닫혀 있을 때 다른 문이 열려 있다. 우리는 자주 열려 있는 그 행복의 문을 보지 못하게 하는 닫혀진 문만을 오랫동안 보고 있다. 나의 닫혀진 문을 계속해서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행복의 문이 활짝 열려져 있는데 우리 주변에 그 문이 열려져 있는데 그거를 보지 못하고 계속 닫혀진 문만을 우리는 집중해서 보고 있다.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내가 감사할 것들이 너무 많은데 그것들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열린 문들을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데 우리는 닫혀진 그 아니라는 생각, 이 환경만 바꾸면, 이 무언가만 바꾸면, 이 사람만 바뀌면 이러한 생각에 닫혀진 생각으로 진정한 감사 찬양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모습, 그것이 바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는 모습임을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감사는 이처럼 내가 닫힌 문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열려져 있는 문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늘에 열려진 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감사할 수 있을 때 그것이 참된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바울과 실라가 2차 전도여행 때 그들이 빌립보라는 지역에 갑니다. 그 지역에 가서 악한 귀신을 쫓아내죠. 그런데 그 지역에는 그 귀신을 통해서 돈벌이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악한 귀신이 쫓겨나니 그들이 수익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그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가두게 되죠. 감옥에 가두었을 때 이 바울과 실라가 무엇을 했을까? 이 닫힌 감옥문 안에서 왜 이것이 닫혔을까? 왜 우리가 여기 있을까? 불평불만하지 않았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 찬양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옥문이, 닫혀진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열린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닫혀진 것들이 열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우리는 닫혀진 것은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거기에 집중할 필요가 없습니다. 열린 것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셔서 그 닫혀진 문을 열어주신다는 거죠. 이 감사는 전염성이 강합니다. 누군가 한 사람이 감사하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그 주변의 사람들이 그 감사를 듣고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감사가 부족한 사람은 감사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고백을 통해서 듣는 깨닫는 마음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모든 사람은 다 그 안에 감사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면서 그 많은 백성들이 물에 빠지고 자신들은 그 물을 통과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그들이 출애굽기 15장에 감사의 노래를 온 백성이 함께 외치며 나아갑니다. 그 당시에는 감사의 전염성이 강해서 모든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다 감사 찬양을 올리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감사가 사라집니다. 고백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먹을 것이 없다. 물이 없다. 고기가 없다. 왜 우리를 여기에 인도해서 우리를 고생시키냐. 다시 돌아가고 싶다. 이런 원망의 소리, 불평불만의 소리가 그 속에서 퍼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감사가 없다는 것은 내가 환경에 실증을 자주 낸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 내가 닥치고 있는 그 모든 조건들에 계속해서 실증내는 사람은 감사함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감사하기 시작하면 그 고백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더욱더 높일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나는 그 모든 막혀져 있는 부분들을 하나님이 뚫어주신다는 그 소망과 그 감격이 그 가운데 차고 넘치며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감사는 믿음입니다. 감사는 그냥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그에게 복을 더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병환자 10명이 소리를 높여 우리를 도와달라고 간구하는 그 음성에 너희가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에 그 열 사람이 가다가 다 치유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 고백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7장에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열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의 놀라운 그 응답하심에 감사로 왔더니 예수님께서는 너의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감사의 고백이 믿음이라고 말씀하면서 그것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를 믿음으로 보십니다. 감사를 잘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는 확신의 그런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감사가 줄어든다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죠. 하나님은 동일하신데 그 감사의 근원이 영원 무궁이 동일하신데 우리가 그 안에 감사가 줄어든다는 것은 가슴 아픈 일입니다. 우리는 내가 무언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이제 조금 더 성장했다고 성숙했다고 그 전에 보면서 감사했던 그 모든 것에 감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것만큼 안타까운 것이 없을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 주변에 보이는 것에만 내가 느끼는 것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고백하면서 그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범사에 감사라는 오늘 말씀과 이 말씀이 연결이 됩니다.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이것만 아니면, 이것만 해결되면이 아니라 그것이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것이 버릴 것이 없다. 너무나 귀한 것이다. 내가 아프고 몸이 아픈데 그 아픔을 통해서 이것만 사라지면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으니 많은 주변 사람들이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있으니 내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찾을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내 주변에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마음이 너무나 안타까운데 왜 저 사람이 믿지 않아서 나를 힘들게 할까? 그 마음이 아니라 저 사람을 통해서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니 그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게 하시니 이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들을 세워 많은 은혜들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다 셀 수가 없는 그 놀라운 복을 주셨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될 때 그것 외에 그 어떤 것이 올지라도 우리는 그 하나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로 우리가 지키며 나아갑니다. 이 추수감사절은 유래가 있죠. 1620년에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계속해서 항해를 하면서 신대륙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 117일의 항해 후에 도착을 했으나 먹을 것도 없고 전염병으로 인해서 102명 중에 44명이 죽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먹을 것도 없고 전염병이 들어서 주변에 함께 있던 동료들이 다 죽기 시작합니다. 가지고 온 열매들은 토양이 달라서 가시를 맺을 수 없을 그때에 그곳에 있었던 원주민들이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밉니다. 그들이 먹을 수 있는 하나의 씨앗들을 제공해주고 함께 그 토양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열매를 가꾸며 열매를 거두게 되고 결국 그 도와주었던 사람들을 불러서 함께 감사하는 그 시간을 갖습니다. 그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유래인데 이 감사는 다시 말하면 나누고 베푸는 것에 그 의미가 있다는 거죠. 내가 무언가 도움을 받은 것에 대해서 내가 나누고 베푸는 그 자체 그것이 바로 감사의 가장 핵심적인 의미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5절에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넘친다. 여러분 감사가 계속해서 일어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풍성하게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삶에 위기가 있다. 내 삶에
뭔가 요즘에 어려움이 계속해서 다가온다.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그 안에는 감사가 없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감사가 없을 때는 삶의 위기가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내 환경이 어려워서 위기가 아니라 내 주변의 조건이 갑자기 어려워져서가 아니라 내 삶에 감사가 없어지는 그 순간이 바로 삶의 위기임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는 그 삶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영상을 하나 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잘못 또 다르게 생각했던 부분들을 한번 이 영상을 보면서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라는 말은 청유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언어적으로 명령형 현재 시제입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너희가 감사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너희가 그렇게 지음을 받은 존재이다. 이것을 잊지 않고 우리가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죠. 그 놀라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많은 열매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 오늘 세례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감사 찬양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마음들, 이것이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제목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행복의 기준은 감사의 깊이에 달려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고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며 주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구원의 약속, 그 놀라운 의미를,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어떠한 상황이든지 그 환경과 조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들을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